이미요. 짠!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? 어? 하나 씨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잘 지냈어요? 저 부서 옮겼어요. 어디로요? 경영지원본부요. 아, 거기 임혁 씨 있는데요? 네. 그럼 봉삼이는요? 같은 부서예요. 아,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는데. 뭐가요? 어느 부서로 발령받으셨어요? 아, 그거요? 비밀이거든요. 가르쳐주기 싫으세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요. 대외비라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. 무슨 특별한 부서에 발령받으셨나 봐요? 뭐 이를테면... 아, 이렇게 자리 오래 비워두면 안 되는데. 봉삼이사 씨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. 저기요.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요? 네? 먼저 퇴근할게요. 어, 퇴근하게? 그래, 조심해서 가. 예, 개입니다. 예,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요. 예, 전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 예, 저 안녕하세요. 예, 여기 계셨군요. 아, 예. 아니, 좀 출출하실 것 같아서. 예. 아, 앉으세요. 예. 그 제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배고플 시간이거든요. 아니, 왜 갑자기 말씀을 높이세요? 편안히 말씀하세요. 아, 지, 연습 때도 느꼈지만 정말 소탈하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그 동기들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어울려서 우정상까지 받으시고. 저희가 참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뭘 이렇게 많이... 잘 먹겠습니다. 같이 좀 드세요. 아닙니다. 이게 다 뭡니까? 아, 그건 보시면 안 되죠! 근데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? 그 제 별명이 문정보입니다.
예. 아주 혹시 저기 그 연수 과정에서 좀 섭섭한 게 있더라도 다 잊어주시고요. 저 구부장님한테는 여기 왔다는 거 좀 비밀로 해주십시오. 제가 틈난 대로 찾아뵙겠습니다. 예. 그럼 전 이만. 아 저기 말 나온 김에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그 저녁이라도. 아. 제가 오늘 서연아 씨랑 선약 있는데 깜빡했나 봐요. 아. 그럼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아. 예. 늦었지만 축하해요. 예. 근데 오늘 왜 보자 그랬어요? 꼭 이유가 있어야 만나나요?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. 직장 동료끼리 그냥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하면 안 돼요? 아니 누가 안 된대요? 근데 왜 따지세요? 지금 저희 고객 전화기에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.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내일 모레가 80이세요. 김 전무님이요. 우리 다섯째 오빠하고 친구거든요. 김 전무님 딸은 나하고 동창이고 우리 엄마가 세 번째를 했나 네 번째를 했나 뭐 하여튼 우리 형제 중에선 내가 제일 막내예요. 아 웃기죠? 아니요 가족사의 아픔이 팍팍 느껴지는데요.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. 삼오빠 앞에선 아무리 술 취해도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그놈이 좀 그렇죠 뭐. 근데 정말 나한테 관심 없어요? 아니요 관심 있어요. 근데 왜 나 혼자 떠들어요?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? 아니요 매력 있는데요?
난 사실 그쪽한테 관심 있거든요. 그럼 봉삼이는 어떡하죠? 글쎄요. 원래 와인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작업할 때 먹이는 술인데. 애인 있어요? 없는데요? 근데 정말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? 하나 있긴 있는데. 뭔데요? 계산은 그쪽에서 하실 거죠? 네. 가끔 이렇게 술 친구 해줄 수 있어요? 그러죠 뭐. 다른 데 가서 한 잔 더 하죠. 네? 가요. 괜찮아요? 이거 아, 고마워요. 잘 자요.